오랜만에 소금지시나 먹읍시다. 리오? 미카에서 나온 리오 맞나? 영어도 잘 못해가. 맨날에 먹고 자자. 신기하게 생겼어요. 한잔 먹을까요? 과자 맛. 라임 맛? 소금 맛?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. 비싸도 맛있어. 맛있당. 너무 달아. 근데 맛있어. 네. 싫어하다 진짜. 다 담아버렸네. 먹고 싶은 만큼 담아놨대. 아빠 이렇게 일어나가. 남은 아이스크림 좀 남기고 다닐 거예요. 마지막 아이스크림이 되겠네요. 맛있겠죠? 밥도 먹고 왔는데. 배아파 죽겠어요 그냥. 귀찮게 택배가 와서 가지러 갑니다. 토요일에는 좀 쉬고 싶은데 귀찮아. 그래도 토요일쯤 택배가 왔다니까 받으러 가야지. 귀찮았어. 토요일엔 쉬고 싶어. 합시다. 기분은 안 좋은데 새를 보면 또 생활이 옮기잖아요. 여기 새가 앉아있다. 잘 안 보이시겠죠. 여기 비품당당 새네. 물 좀 먹고 계란 삶은 것도 넣었는데 10분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7분 정도 했더니 얘가 갈라지면서 반속이 돼버렸어. 사실 저는 성대성이 없어서 오래 끓이는 게 귀찮아가지고 뚜껑 노른자 터트리는 맛이 더 제맛이죠. 어차피 끓이는 거 다 익을 테니까 살짝 끓여서 노른자 좀 섞어볼게요. 하나는 으깨고 하나는 이채로 남겨서 살짝 넣겠습니다. 네, 이것도 맛있어요. 불닭소스를 좀 넣어서 섞은 다음에 좀 간에 맞춰야겠다. 소리 좀 뿌렸는데 맛은 있네요. 고기는 내일 먹을 거고요. 아, 고기 안 어울리게 잘하고 얘는 이제 불닭소스인데 스리라차? 매운 소스라고 합니다. 조금 남아있어서 고기 살짝 묻었는데 뭐 양념 됐으면 맛있겠죠? 상관없어. 난 매운 거 좋아하니까. 다 부어버릴 거예요. 그래도 부족할 수도 있어. 일단 이만큼 다 넣었고요. 그릇은 나중에 집 씌울 겁니다. 색깔이 섞여가지고 좀 더 진해지겠죠 이제. 아파트 방으로 넣었다. 이제 맛있어지길 바라며 오이 식구 날이네. 맛있어져라. 맛있어져라. 오이 뭐 했죠? 맛있어요. 약간 밍밍한데 은근 맛있는 느낌? 확실히 불닭소스가 잡아주는 거. 좀 더 넣고 싶지만 너무 매울까봐 적당히 넣을게요. 이거 방송은 층간소음 때문에 하는 건가 봐요. 맛있겠다 봐. 맛있다. 근데 양념이 안 매워서 불만이에요. 나는 너무 덜 매워. 그래서 불닭 스리라차. 스리라차가 이거예요. 따끔 뚜껑. 따끔이
많이 더듬 거. 뚜껑 따서 술에 담으셨죠? 소스 테 손에 보듬 닦아내고 비싼 소스인데 너도 뿍뿍이죠? 너무 덜 매워요. 이 정도면 되겠죠? 색깔 변화 좀 많이 일어나기 전 적당히 간을 놔줘야 되는데 간이 너무 안 많아서 밍밍한 거 싫어. 이제 좀 빨개지네요. 이 정도면 괜찮겠지? 먹어볼까요? 섞기만 하고 다 끓어서 어차피 탱글탱글 좀 불긴 했지만 이미 다 익었거든요. 냄새 매운 냄새 확 올라온다. 냄새 섞으니까. 아이 야채 떨어졌어. 먹어볼까? 역시 입맛이 좀 만족스러워. 맛있어.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튀긴 좀 아까우니까 그냥 적당한 이 상태로 먹을게요. 맛있어. 성금없지만 맛있다. 로투스가 아닌가 이거는? 로투스처럼 생겼는데? 아닌가? 뭐라고 쓰이는 거야? 정우? 정우? 아무튼 맛있다. 피 과자가 아니라 계피나 과자만 느낌? 맛있다.